갑자기 움직이면 영락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레 새겨진 멋있는 스키 자국이 항상 부드럽고 물결 같은 곡선을 그리는 까닭입니다. 깊은 눈에서 받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리 버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힘있게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통해 스키의 체중을 싣지 않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올려주는 느낌도 여전히 느린 동작으로 합니다. 모든 동작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스키가 깊은 눈 속을 돌아 나오는데도 더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환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짐작을 했겠지만 폴라인으로 똑바로 내려오려면 범프 스키에서 핵심이 되었던 연속적인 예비 동작, 즉 상체는 고정시키고 다리만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